대단하시겠습니까? 단발머리! 오늘 에인댕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오, 많이 챙겨주셨네요. 아, 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에인댕만 10년차라서 베트랑, 베트랑이시구나.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막 스킨십 하는 거는 추가 요금 주셔야 돼요. 아, 스킨십은 추가 요금 들어가요? 네네네. 자제하겠습니다. 네네. 뭐 만지셔도 돼요. 아니요. 돈만 주시면 돼요. 아니,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화이팅. 네. 야, 김현서. 왔어. 오랜만이다. 지혜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 목감이 걸렸어. 아, 심하게 계시네. 앉아. 야, 끝나자마자 어쩐 일이야? 아니, 너 맨날 여자친구 있다고 자랑하고 나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도 여자친구 있다고 자랑 좀 하려고 불렀어. 여자친구 생겼어? 내 여자친구 현정이야. 인사해.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태어나서 처음 사귄 거잖아. 와, 대박인데? 환석이가 잘해줘요? 환석이가 누구예요? 예? 남자친구 이름을 몰라요? 아, 환석. 제가요, 오빠라고 불러서 이름을 잠깐 깜빡했네요. 우리 이름 절대 안 불러. 오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5살이요. 너 33이잖아. 아! 아, 나이 적었어? 미안해. 아, 왜 나이를 속여? 아, 뭐 오빠 소리 너무 듣고 싶었어. 달라고 하면 되지. 오빠. 오빠. 아, 좋다. 그래요? 누가 먼저 사귀자 그랬어요? 제가! 제가! 뭐야? 제가! 뭐야? 누가 먼저 고백한 거야? 아, 그게 서로 만나자마자 동시에 사귀자! 이렇게 된 거지. 뭐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게 인연인가 봐, 이게. 인연이라고 하죠. 추가하셔야 돼요. 뭔 소리야? 어, 아니 내가 돈 빌린 게 있어가지고 돈 더 주기로 했어. 네. 그래? 혹시 집에 가봤어요? 아, 가봤죠. 그럼 그것도 보셨겠네? 뭐야, 뭐? 환석이가 키우는 뽀삐. 아, 그 뽀삐! 강아지 너무 귀엽잖아요. 그거 도마뱀인데?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까지 잤어요? 네.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노안이 오셨다고요? 예. 35살인데? 저도 35인데 노안에서 너무 놀랬어요. 눈 나이는 80세야. 80세요? 아우, 침침해. 가까이 없으면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건 보여. 오빠 맞지? 이거 나 보여 보여? 오빠 보여? 인상이 맞네. 이게 눈 앞에 바로 있어야 보여. 아까 깜짝이야. 미인이셨네. 잘 안 보여. 지금 다 흐리게 보여.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된다. 모자이크 처리 된다고? 고생이 많으시네. 괜찮아. 아, 혹시 그 얘긴 들으셨대? 뭘까요? 한석이 첫사랑 얘기. 첫사랑. 그 얘기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지, 그렇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짝꿍. 이거. 얘 남고 나왔어요? 같은 반 짝꿍. 그게 나잖아, 그거. 사실은 내가 너 좋아했었어. 뭐라고? 네가 내 첫사랑이야. 너? 미안하게 됐어. 참. 지금은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아유, 첫사랑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 묻었어. 아니야, 묻지 마. 묻지 말고 화내서 버려. 이렇게 버려? 버려요, 여기. 여기. 버렸다, 이제 첫사랑이니까. 나를 왜 거기다 묻어? 첫사랑이었으니까. 진짜 나 지금은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아니, 지금은 나 여자친구 있잖아. 나 현정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하기로 했어? 그죠. 저희가 그래서 저번 주에 어머님 뵙고 인사도 드렸어요. 어머님을 뵀다고요? 돌아가셨는데? 산소 가서. 와우. 산소? 낙골당에 오셨잖아. 낙골당 이름이 산소 낙골당이야? 뭐라고? 산소 낙골당. 그지? 낙골당? 영어로는 O2 낙골당. 낙골당? 있어 보이는 곳에 계셔. O2 낙골당. 낙골당? 낙골당?
요번 추석 때는 어떻게 뭐 고향 가서 인사드리고 했어? 그럼 우리 고향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했지. 아 진짜? 집에도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제사상도 다 차려드리고. 할아버지 살아계신데? 헐. 살아계시는데 두 분 계셔서 한 분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두 분이라고? 어. 할머니가 두 집사님 하셨거든. 할머니가 두 집사님을 했다고? 그러니까 능력자라고. 와 진짜 능력자시네. 맞다 맞다. 제가 실제로 뵀는데 혹시나 예쁘든지. 실제로 뵀다고요? 네네. 북한에 계신데? 현정이가 북한에서 온 여자야. 북한에서 온 여자라고? 어, 북한 여자. 탈북했어? 어? 맞습니다. 저 북에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거 사투리는 영변 사투리 아니야? 그 영변과 북한 사이에 살아서 왔다리 갔다리 얘기해. 어 그렇지 비 그렇지 비. 어이구 우리 정한 동무는 이 현정 동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지 비. 정한 동무가 누구예요? 용한 동무. 왜 자꾸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 현정이가 귀신일까. 뭐라고? 월남 중에 신들려가지고 귀신을 보게 되더라고. 신들렸다고? 신들렸어. 오, 오 왔다 왔다. 아이고 왔다 왔다. 용한 동무 가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응? 어허 용주 동무 가라고. 이 새끼 이거 가라고 가라고. 뭐야 뭐? 어이구 귀신 조심하셔야겠네. 가 가 가. 대박이다. 가끔 내 보살님을 이렇게 모셔. 어유 어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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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오늘 저 갓나 새끼 모가지 있다는 데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갓나 새끼 좀. 아니 환불해줘야죠 현정씨. 아니 환불해줘야지. 와 대박. 자기야 에인디행이었대. 고객님 시간 다 되셨습니다. 연장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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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어요? 아, 그럼요. 시간이 벌써 1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돈. 아, 또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 이게. 오케이. 어, 맞네요. 어, 많이 가져가시네. 아. 왜 혼자 계세요? 남자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오빠. 오빠 소개시켜드릴게. 할랄라 할랄라.